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지진학 및 지구물리 연구실 담당 교수 홍태경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역사서에는 많은 지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1600회 이상의 지진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규모 7에 해당하는 지진들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는 굉장히 강력해서 수도 서울 안에 피해를 남긴 지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정부 주관으로 수도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연구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 일환으로 우리 연구실은 이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이 수도권 지역에 60개의 지진계를 놓고 지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개의 지진 관측소는 중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의 한켠에, 운동장 한켠에 지진계를 설치를 했고요. 지난 3년간 지진을 쭉 관찰해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수도권 일원에서 꽤나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조선왕조실록 때 발생했던 지진과 같은 것들이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발생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고 있고,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지진동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지진과 그 다음에 기타 여타의 다른 그 움직임을 유발하는 소스와는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땅을 움직인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지, 세밀하게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단층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층이 부서지는 현상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층 면의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저주파수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인간이 유발하는 지진들인 경우에는 고주파수 에너지가 훨씬 많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발생하는 지진파의 영역은 주로 2Hz에서부터 10Hz 사이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지진으로부터 유발되는 지진들은 1Hz 이하의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들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많은 에너지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간으로부터 유발된 지진파가 순수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지진파와 결합이 되면서 모니터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지진계를 이 수도 서울 내에 촘촘하게 깔아서 인간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떤 지진동의 효과를 능가하는 작은 지진이라도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지진계를 놓음으로써 작은 지진파도 잡아내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로 많은 지진들을 현재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진파인 경우에는 주로 지표에서 만들어지고, 기껏해봐야 한 100m 이내에서 주로 지진동이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순수 자연지진인 경우에는 지하 5km 이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인 경우에는 지하 5km에서부터 15km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원의 위치를 분석을 하게 되면 자연지진인지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지진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서울 안에 있는 지진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리가 먼 것이 2km고요. 지진계 사이 거리가 대부분은 1km 내외로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개의 관측소밖에 기록이 되지 않게 될 때는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진계의 3개 이상에서 확인이 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한 위치라든가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지진의 규모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직전에 간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쉘 안에 지진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재작년이죠. 이미 그때 터치다운해서 지금 한 2년째 지진파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후현상이 있다는 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화성의 지각구조 같은 것도 이미 판단하고 있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 지진이 아니라 화성 지진이죠. 최근에 이제 이 지진학은 좀 더 지평이 넓어져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 지진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성장 정도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지진계 잡히는 지진파의 잡음도 많아진다는 것을 착안해서 과거 20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놓여있는 지진계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해서 지진계 잡음을 통해서 그 국가의 이 경제 성장률, GDP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것은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의 활동들이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됐는데 이건 역시 지진계 잡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GDP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향후에 1년 후에 나올 GDP를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진계 잡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